저기 차를 잠깐 세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발합니다. 아이쿠. 아니 차가 간데 끼어들면 어떻게 해?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들어보세요. 예. 상대 차가 지금 그 아마 일행들하고 같이 차에 타고 이제 여기서 잠깐 뭐 좀 알아보고 다시 차에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. 그리고 요 뒤 차, 요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블랙박스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게 보였답니다. 근데 이 차는 깜빡이 없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. 차가 가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라고 얘기했죠? 이 차도 여기다 차를 세우려고 똑같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. 여기 주정차 금지. 예. 주정차 금지 왜 차를 세웠어? 근데 이 차도 똑같이 여기다 차 세우러 온 거예요. 그렇죠.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죠. 여기서. 자. 여기 주차한 거 잘못했어요. 주정차한 거 잘못했어요. 주차가 아니라 정차로 보여집니다. 잘못했어요. 하지만 가는데 이 차가 우회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올까요? 이건 여기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 않죠? 예. 차를 세우러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렇게 여기에 찍니다.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차가 우회전할 차 같으면 이렇게 안 들어오죠? 칼 이렇게 꽂히듯이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상대는 깜빡이 켜지 않고 꽂히듯이 들어왔어요. 블박차는 뒤쪽을 확인했더니 이 차가 깜빡이 안 켜고 오길래 직진하는 걸로 알았대요. 그래서 출발하는데 근데 앞으로 팍 들어왔어요. 자, 1. 정차 후 출발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. 2. 정차 후 출발 차, 아니 상대 차가 오른쪽 깜빡이 없이 갑자기 꽂히듯이 들어왔기에 상대 차가 가해 차량이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깜빡이 없이 갑자기 툭 꽂히듯이 들어오면 저건 안 보이죠. 여러분들의 88%는 상대차 가해 차량이라고 하셨습니다.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는 얘기는 12%. 이게 앞으로 과실 비율 맷댐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경찰과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버스 정류장 출발할 때, 택시 정류장 출발할 때 그때를 빼놓고는 정차 후 출발장을 가해 차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저렇게 차를 세워본 적 없습니까? 저렇게 차를 세우기도 하죠. 택시가 쓰기도 하고 자가용에서 사람 내려주기도 하고 가다가 누구 픽업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출발할 때 어떻게 봅니까? 내가 꺾은 게 아니잖아요. 정차 후 출발 중에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출발하면서 꺾는 바람에 정선도 지나가는 차가 때렸을 때 그때는 정차 출발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. 근데 내가 꺾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. 상대차 깜빡이 없이 갑자기 칵! 깜빡이는 언제든 켜야 돼요. 물론 상대차 입장에서는 블박차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소인도 줄 알았지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을 때는 앞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에서 상황에 따라 만약에 브레이크 등도 없었고 비상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퍽 출발했다. 그러면은 정차 후 출발 차량이 더 잘못을 할 수 있겠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고 멀리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 브레이크 등이 꺼져요. 그럼 앞으로 갈 것 뻔한데 거기를 굳이 그 앞으로 들어갈 필요는 뭐 있어요. 그 뒤에서도 되잖아요. 특히 학교 앞에서 애들 내려주는 엄마들, 아빠들 내가 애들 내려주고 출발해도 그 앞으로 폭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. 그때도 무조건 뒤차가 가해 차량이래요. 정차 출발이라고. 아니 이거 뒤에 서면 안 돼요? 자기도 똑같이 불법 정차하면서 깜빡이 없이 그리고 좀 끼들었다 좀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것도 칼치기처럼 들어오는 거. 이거는
불법 주정차 그 자체 잘못이라 하더라도 상태도 똑같아요.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섰다가 출발한 차가 더 잘못, 깜빡 켜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못 보고 들이받았다. 그럼 당연히 정차 출발차가 더 잘못했죠. 하지만 난 똑바로 가고 상대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칼치기 들어왔다. 그럼 상대가 더 잘못해야죠. 하루속히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